자, 일단 오감문은 좀큰 패턴이 좀몇개 있는데,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감문이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미리 자리를 정해야 되는 게 있어. 몇 개. 몇개 자리를 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발집 왼쪽인가요? 근데 일단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발집 오른쪽, 하면서. 오른쪽.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넉백. 손가락. 핑거 스냅을 하면서 앞에 치고 뒤에 치면 카운터입니다. 뒤에 쳤죠. 앞에 치고 뒤에 치고 카운터 나왔죠. 피를 좀 빼겠습니다. 일단은 180줄 진입이에요. 첫 번째 기믹 시작은. 나머지는 보고 피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순간 이동하면 도너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낙인하고 각인이 주어진다 그래. 낙인하고 각인이냐 뭐냐 하여튼. 둘의 기운을 획득할수록 형태가 변하며 서로를 균일하게 맞춰주면 뭘 만들 수가 있다고 딱 나와요. 자, 봅시다. 보이는 거 말씀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 맵에 뭐가 떴어요? 검은색 구가 뜨고요. 검은색 구라고 설명 안 할게. 이거 구는 계속 모양이 변해요, 이게. 네모죠, 지금? 집중이 같은 거 그리고 별이죠? 얘기해주세요. 계속 변해요. 저 문양이 변하는 건 의미가 없어.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두 개만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림판 잠깐 킬게요. 저 흰색을, 이제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저거를 하나 먹으면 아무것도 없고, 두개 먹으면 원입니다. 두개 먹으면 원이고요. 머리 위에 원 문양이 떠요. 네 개를 먹으면 사각형. 여섯 개를 먹으면 육각형. 여덟 개를 먹으면 별입니다, 별. 아,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이네. 하여튼 하여튼 육각형임. 하여튼 육각형. 제가 사는 유니버스에서는 이게 육각형임. 뭐, 하여튼 육각형이에요. 뭐 이렇게 뜹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 먹어야 될게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대죠. 한 파티는 흰색을 한 명은 두 개, 한 명은 네 개, 한 명은 여섯 개, 한 명은 여덟 개를 만들어서 한 파티에서는 이 문양을 흰색 원이 한 명이 있을 거고 검은색 원이 한 명이 있을 거고 흰색 마름모가 한 명이 있을 거고 검은색 마름모가 한 명이 있을 거고 각 파티에 그리고 흰색 육각형이 한명 있을 거고 하여튼 육각형이 한명 있을 거고 검은색 육각형이 한명 있을 거고 흰색 별이 한명 있을 거고 검은색 별이 한명 있을 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냐? 처음에 140줄까지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저 낙인이 나오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143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3에서 143에서 145줄이에요. 딜을 하다 보면은 저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개를 유지를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딜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먹어질 수도 있고 하나를 다른 걸 먹어서 삭제될 수도 있어. 자, 이제 여기서 팁입니다. 팁은 아니고 추가 정보로. 내가 만약에 흰색을 4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만약에 흰색을 4개. 근데 실수로 검은색을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흰색을 하나 더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즉슨 삼중이 돼버려요. 이 중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 본인 디버프 창 보면은 이렇게 중첩 개수가 써집니다. 자, 이렇게 쭉 뺍니다. 그리고 여기 패턴은, 여기 모든 패턴은 아브레슈드 육관문 예행 연습이에요. 모든 패턴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큰 팁, 큰 패턴. 지금 아브레슈드 분신 나오면서 여기서 이거 나오죠? 이거 메두사고요. 이거 걸리면은 몽환의 뭐 봉인? 뭐? 뭔 버프가 걸려요. 이거 메두사 실패하면은 본인한테 15초짜리인가 12초짜리 디버프가 들어오고 그 버프가 끝나기 전에 스킬 5개를 쓰면은 12초 동안 스킬이 봉인되는 버프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면 안 돼요. 하여튼 본다고 아프진 않은데 스킬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져요. 스페이스바도 안 됩니다. 참고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속 구슬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빡세게 관리를 안 해도 되지만 150줄 초반쯤 되면은 한번 콜을 줘야 돼. 이제부터 관리를 하세요라는 콜을 줘야 돼요. 왜? 8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은 좀 빡셀 수도 있어.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 일반 패턴입니다. 지금 보스 기준으로 뭔가 먼지가 이렇게 모이면서 보스 손에 무슨 피라미드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하여튼 이거. 넘어진 사람 랜덤한 2명에서 3명에게 이 마법진이 생기는데 이거 한번 밟아야 돼요. 이거 안 밟잖아요? 그러면은 데미지 약 10만의 광역 딜이 들어옵니다. 이제 저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넘어지진 않지만 작은 원이 생기는 게 있는데 그거 안 밟으면 그건 즉사예요. 자, 지금 151줄이고 제가 아까 140줄까지 낙인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쭉쭉 넘기겠습니다. 140줄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포지셔닝을 이렇게 우리는 육각형이 지금 육각형이죠? 육각형 맞냐? 1, 2, 3. 육각형을 12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지금 미니맵 보면 찢어져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같은 문양인 흰색과 검은색인 사람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문양이 깔려요. 육각형 문양. 우리는 육각형이었기 때문에.
저 문양이 깔리는 기준점은 검은색인 사람 기준입니다. 검은색 육각형과 흰색 육각형이 같이 섰지만 서도 검은색 육각형인 사람이 밟고 있는 자리에서 생겨요. 자, 우리는 문양을 지금 이렇게 깔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육각형 문양을 이쪽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아홉 개가 또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깔았고요. 여기에 깔았고요. 여기에 깔았습니다. 왜 이렇게 깔았느냐? 왜? 보시면은 보스가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원은 사람이 있던 자리에 깔리는 거고 맞았을 때 즉상 아닌데 보스가 이렇게 화면을 가로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로로 긁고 가로로 긁고 세로로 긁고 총 4번을 해요. 근데 이 긁는 거에 마법진이 스치게 되면 전멸이기 때문에 이 긁는 자리를 피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에 깔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깔음과 동시에 가로로 한번 긁을 때 이 8명 중에 랜덤한 사람한테 육각형, 별, 동그라미, 네모 중에 하나의 음성 메테오 에임을 조준을 합니다. 이 조준을 해요. 에임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마법 메테오를 문양에 맞는 자리로 가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리 빠져서도 안 되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도 데미지 안 들어와요. 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구멍 났죠, 지금? 이 구멍에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야. 이 구멍에 통과 못 시키면 지면에서 터져서 전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이야, 그냥. 그래서 이건 총 4번이고요. 처음에 가로 긁었고, 그 다음 세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이 있던 자리에 터져요. 세로 긁죠? 그리고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잘 봐봐요. 자, 새로 긁었어요. 근데 뉴이님 여기 계셔요. 근데 만약에 뉴이님한테 육각형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가야 돼. 근데 가로로 긁어. 가다가 맞고 죽을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세로로 터지는 거 보면 무빙을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가운데로 오죠? 가운데로. 왜? 본인이 여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무빙을 계속 쳐주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멍 때리고 누구 어디요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야. 본인 스스로가 공대장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패턴을 예상을 해야 돼. 계속 오관문부터는 비아키스 마냥 공대장 말만 들으면 못 깹니다 절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기는 됐으니까 남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별 뜰 거니까 나머지가 그냥 이 근처에 있으면 돼. 이렇게 깔아주면 돼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하지. 봐봐, 본인 있던 자리에 똥 떨어지는데 여기 다 있어버리면은 수바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이 판정은 지금 보시다시피 좀 후해요. 좀 후하기 때문에. 이 보여드린 메테오 기믹은 50줄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50줄에도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스가 나오면 딜을 몹니다. 언제까지? 110줄까지. 110줄까지입니다. 처음에 140줄에 메테오. 두 번에 110줄에 이제 무력 패턴이에요. 자, 갑자기 보스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미니맵을 보세요. 지금 어디 먼저 빛나죠? 3시에 원의 문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빛나는지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빛나요. 그리고 여기가 빛나요. 3시, 11시, 6시 순입니다. 이게 뭐냐? 이쪽에서 나온 쩔부터 무력을 하고 그 다음 무력하고 그 다음 무력해라. 이거는 보스예요, 보스. 참고적으로 보스가 두 번째에 뜨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스는 항상 마지막 무력이었고요. 이쪽 먼저냐 이쪽 먼저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이 어제처럼. 자, 여기서 보면은 똥이 하나씩 떨어지고요. 뻑. 회복을 아껴놔. 여기서부터죠. 가운데다 던지고 한 번에. 오케이. 셋다 게. 자, 여기서 내가 걔 멍청한 짓을 하는데 게이지 뜨면 무력해야 됩니다. 셋다 열심히 하면 돼요. 셋다 열심히. 자, 여기 무력했죠? 콜 했죠? 여기 됐어요. 여기 완, 그리고 보스. 그리고 우리는 시정을 쓰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11시에 지금 카운터 치는 것도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11시에 쫄이 뜨고요. 그리고 6시 어딘가에도 쫄이 뜹니다. 이게 화면은 반가를 해서 12시 중에 어딘가에 쫄이 뜨고 6시 중에 어딘가에 쫄이 뜨는데 이 타이밍에 가서 카운터 쳐주면 돼요. 카운터를 치지 않으면은 이 쫄 한 마리당 8만 6천 정도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둘 다 합치면 16만이 넘어가서 거의 즉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정을 썼습니다. 그냥 시정을 썼어요. 네. 시정. 오케이. 시정. 굿. 나이스. 좀 가자. 자, 그리고 각 파티는 찢어져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1인 강화라는 버프가 나오는 쫄이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분열 강화라는 쫄이 이제 버프가 나오는 쫄입니다. 각 쫄은 10줄의 무력화를 돌입을 하고 그 무력화에 성공을 하면은 그 뭐 분열이든 1인 강화든
그 버프를 뿌려요. 정해졌던 이름만 들어가요. 자, 나머지 들어가고요. 자, 저는 분열 강화라는 에테르 구슬을 뿌리는 쫄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이 방금 말했던 오른쪽 왼쪽 쫄은 킬 타임이 비슷해야 돼요. 한쪽 먼저 터트려버리면 나중에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줄 내지 세 줄 세 줄에서 딜 컷을 하고 동시에 밀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우측 상단에 분열 강화 떴죠? 에테르 구슬. 저거를 한 명당 세 개씩 먹어야 돼. 이쪽 파티원이 전체가 세 개씩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 분열 강화는 하나 먹으면 1분 30초인가? 한 그 정도의 유지 시간이 있어. 그 유지 시간은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이 쫄 방에서 나가기 전까지 저 분열 강화 3중이 유지가 돼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 안에서 그 시간이 넘어가서 분열 강화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전멸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 먹을 때마다 저 시간이 갱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먹어주면 돼.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데는 1인 강화고요. 이 1인 강화는 말 그대로 한 명이 먹는 건데 한 명이 그 1인 강화를 12개를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때마다 출혈 버프가 들어오는데 출혈 디버프가 들어오는데 그게 존내 아파요. 그래서 단단한 사람이나 정화가 가능한 사람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딜 중지하고 그리고 여기 1인 강화 나왔죠. 1인 강화는 12개 먹어야 되고 아까 분열 강화는 4명이 3개씩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시에서 딜 컷을 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각 쫄은 12줄 때 무력화를 들어가고 그 무력화 성공하면 저 강화 에테르 구슬이 존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 스킬이 없어서 잠깐 딜 컷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오케이. 스킬 좀. 자, 무력 성공하니까 엄청나게 쏟아지죠. 1인 강화 먹으면 안 돼? 네. 준비 노릇 하나 먹었는데 이거 먹어주세요 사장님. 네, 자, 요렇게 성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막판에 딜컷을 하고 서로 한 번에 킬을 따야 됩니다. 한 번에 킬을 따야 돼요. 킬을 따자마자 나와야 돼.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킬 할 때쯤에 포탈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보세요. 저희 다섯 줄 1인 강화 여기 안에 하나 있어. 포탈 안에. 저희 다섯 줄이에요. 네, 다섯 줄 계속 밀어. 거의 계속 밀어. 저기 다섯 줄이래죠? 잠깐 딜 멈추죠. 먹으세요. 세 개 아닌 사람. 네, 세 개 아닌 사람 먹고 밀게요 그냥. 저희 한 줄 밀어요. 밀어요? 네. 바로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자폭이에요, 쪼리.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분열 강화를 3개 먹은 사람들은 밖에 나왔을 때 이 노란색 기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강화를 12개를 먹은 사람은 나왔을 때 이 구슬하고 이 요 뭐시기냐 기둥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성공이야, 이게. 4명의 노란 기둥과 1명의 노란 기둥하고 원. 이겁니다. 보스가 공중으로 뜨면서 졸라 멋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원격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난나를 깔 건데 지금 이난나가 안 깔려요. 지금 시네마틱 상태라서 안 깔려. 끝나고 깔립니다. 자, 이때 왜 이난나를 까냐면은 아파. 이 다음에 나오는 한 줄씩 틱틱틱틱 나오는 자리에 서서 딜을 해야 되는데 아파. 그래서 이난나를 까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처음에 보스한테 여기 피통 쉴드 살짝 보이세요, 이거? 이 쉴드를 처음에 딜로 까야 돼. 이걸 까야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무력이 나와. 그래서 딜을 먼저 합니다. 보시면 딜 하고요. 저 깨졌죠 지금? 쉴드 깨지고 지금 바닥에 보면 여기 한시 쪽 여기 슬로우 모션으로 볼게요. 한시 이 장판을 밟아야지 침묵이 안 걸려요. 이 장판 밖에서 딜을 하면 침묵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걸 밟으면서 여기 무력화 게이지 떴죠? 무력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한시 떴고요. 그 다음에 6시 보이시죠? 6시로 들어가서 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좀 늦게 들어가서 침묵이 잠깐 걸렸어요. 그리고 1시, 6시, 9시, 11시에요 지금. 그리고 3이에요. 3시입니다. 무력은 성공한 상태고 1, 6, 9, 11, 3이에요. 자, 그러면 맵을 보시면은 이 원이 생기고요. 그 원에서 이렇게 불빛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가면 돼. 아까 그 1, 6, 9, 12, 3 에 해당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4명을 지정해서 한 명씩 세워요. 그래서 콜을 줍니다. 야, 1, 6, 9, 11, 3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 맞냐? 어, 맞아. 여기다 하면은 그쪽으로 다 모이면 돼. 여기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 떨어지는 메테오를 이렇게 공중에 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메인 기믹이에요. 이게 메인 패턴이고요.
이제 요거를 넘기면은 뭐 별다른 거 없고요. 딜 쭉쭉 빼다가 50줄에 메테오 한 번 더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거 쭉쭉 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꼭지점에 깔았는데 지금 꼭지점과 꼭지점 그 사이에 깔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가로 세로로 긁기 때문에 위치를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보스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렇게 도너츠로 공격을 해. 그래서 이 도너츠에 안 맞기 위해서 살짝 틀어서 까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저거를 모이는 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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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모였다면은 50줄 때는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이고 여기에 모입니다. 이게 다예요. 오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가로로 긁고 세로로 긁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 140줄에 이렇게 깔면 전멸이잖아요. 제가 말했죠. 보스가 긁는 거에 이 마법진이 닿으면은 터지니까 안 맞게 깐다고 모퉁이에 깔았잖아요. 두 번째 다르게 한다고요. 두 번째 왜 다르게 하냐면 가로 세로 가로 세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보스가 가로로 긁는 게 아니라 도너츠로 긁어요. 도너츠로 지금 이 범위로. 그래서 모퉁이에 안 까는 거예요. 그래서 140줄은 가로 세로인데 50줄 때는 도너츠로 깔기 때문에 살짝 틀어서 반대편 옆 블럭에 까는 거예요. 옆 블럭에 요렇게. 그리고 나른 거는 똑같습니다. 하시는 거 어때요? 저 제각분 남았어요. 신속로봇 생각하세요. 다이아 오른쪽, 저 오른쪽 하네. 나머지 왼쪽 준비. 바지는 막 안전하게. 모서리 해도 안 맞을 것 같은 뒤는 맞아요.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 범입니다. 모서리에 깔았으면 여기 걸쳐가지고 이미 터졌어요. 보임? 어떻게 깔아도 터짐. 뭐 여기 끝에 깔 거야? 여기 끝에 깔면 괜찮아.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까지 가야 돼. 본인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여기 끝에 깔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도너츠가 여기를 이렇게 긁어버림. 그냥 걸림. 지금 이 자리가 무조건 안전입니다. 여기 정중앙이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머지는 보고 피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오관문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관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피지컬도 좀 들어가지만 공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집중만 하면 충분히 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관문이 그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그냥 본인이 집중만 하고 본인이 능동적인 사고 유연한 플레이 하면은 충분히 안 죽고 깰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픈 패턴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사관문하고 비교하면 사관문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무빙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뭐 사관문만큼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관문 공략입니다. 여기는 뭐 크게 없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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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